국가고 명사 마담 드로퍼 지금과 이력적인 분노 평가받고 있는 그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450원째 도착했고 400원째 버스를 타고 도서관 탐방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울로 왔다. 3,000원짜리 교양 강좌와 9,000원짜리 전공 강좌를 들었는데 1,200원짜리 점심을 먹고 5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오후 1시간을 시가 9,500만원의 유니폼과 150원 정도의 부채에 착각을 그는 전문적으로 공부했으며 스스로 자신의 상품적 가치가 약 2만원 정도 올라간 것을 느꼈다. 한껏 고된 얼굴로 그는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스케이트를 위해 대한민국과 아이스크림을 학벌은 모 여대 전상과 얼굴은 영화배우 신모양 정도 긴 170cm 그는 그녀가 시가 1억원쯤이라 추정했다. 아버지의 직업을 보는 그의 말에 그녀는 변호사라고 짤막히 대답했다. 순간 그녀의 가치는 시가 2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얘기를 들어보니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영어도 아주 잘한다고 했다. 이럴수가. 그는 그녀의 가치가 시가 2억 5천만 원을 깨달았다. 시가 1억 원짜리 그의 옆에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식사값과 카페값으로 2만 5천 원을 소비했다. 하지만 그는 2만 5천 원어치의 경험을 쌓았으므로 별반 큰 지혜는 보지 않았다고 자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축축한 도시의 450원짜리 지하철 정류장에서 연거푸 물방울이 달렸고 시가 1억 원짜리 그 옆에 앉은 시가
Yeah.
큰 돌 큰 대
저는 공연 총연출을 맡은 노토기 강동길입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지금 이번 장면이 제 5막에 저희 학교 89년도 있었던 5.3 사건을 5.3 항쟁을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때 어떤 사형을 구형받았었던 윤창호 선배님의 지금 출강 이후에 인터뷰 내용을 저희들이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계 이상으로 돼가지고 화면은 지금 얼굴은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배님이 와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바로 무대에 올려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많이 주세요. 문창호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사형에서 해방되신 윤창호 선배님입니다. 박수를 맞아 주십시오. 인터뷰할 때 했던 거 생각하죠.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고 그 노토 10주년 공연을 맞이하느라 축하 인사말 해라 그래가지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노토 10주년 맞이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10년 역사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그 10년 역사 동안 이렇게 노토 창단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10기까지 맞죠? 10일입니까? 예. 10일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족적이 예사로는 족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좀 참으로 어려웠던 우리 사회의 조건 속에서 어떤
청년학생으로서 어떤 개인의 어떤 삶과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떤 지향에 대한 그런 목표와 그런 것을 노트라는 어떤 그 노래 모임을 통해서 꾸준히 같이 해왔고, 특히 저희 그 오상운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을 때 뭐 여러 학우들 뿐만 아니라 노래가 있는 터도 당신은 함성 터였다고 알고 있는데, 같이 해왔던 이 역사가 이제 10년 그 나이트도 이렇게 들게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왔던 그 역사만큼 앞으로도 11년, 12년 또 노토 20주년 맞이하는 그 역사도 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역사였던 발자취를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윤창호 선배님 감사합니다. 윤창호 선배님 인사말을 듣고에 저희들 공연은 다시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Thank you.
얘기는 똥인데 순환버스를 기다리는 농협압축육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종점 없는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다. 거기에 고만한 일상이 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주인공 공 못하는 인원은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시계를 보는데 아, 저게 누구더라? 가진다. 부모 돈밖에 없는 우리 유학간 만복이. Oh, hey, you know. Oh, 너 만복이 아니야? 너 유학 갔다며 벌써 온 거냐?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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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만복? No. I'm Michael. Summer vacation 해서 왔지. 그렇구나. 근데 너 원래 만토로 그러냐? 어, 나 원래 그래. 에이, 안 그랬잖아. 자, 이때 등장하는 미지공. 미친년, 지가 공주인 줄 알아. 하지만 참 예쁘다. Oh, beautiful girl, wonderful. 흥, 거래는 높아가지고. 자, 오늘도 우리의 기사는 씩씩하게 등장하는데 붕, 붕, 붕. 자, 우리의 기사는 등장을 합니다. 자, 연습할 때는 그냥 오더니 오늘은 들어옵니다. 자, 자, 오늘은 시도도 참 잘 걸립니다. 자, 이때 야소통을 든 우리 가야꼴 할머니. 자, 우리 의식 강한 우리 기사. 저, 거기 양이 낀 학생. 잘했던 명고하지? Oh! No, no, no! 아메리카에선 자리 비키는 일 없어요! 아, 그럼 저 아가씨가 좀 일어나야겠네. 어머, 왜요? 여긴 결혼석도 아니잖아요. 아가씨 좀 양보라니까. 어머머머머! 아저씨, 소리 지르지 마세요. 무섭단 말이에요. 졸고 있는 가야고 학생이 간다. 어이, 학생, 잘 배워봐야지. 저, 고등학생인데, 예. 할머니, 마, 뒷자리에 앉으셔. 그러지 마. 아이고, 그런데 또 이것도 무슨 일이냐? 흥당이 울지 마. 에이, 기사 형봐, 우리 집 갑시다. 저, 택시 아닌데요? 아, 우리 집 가자니까. 아니,
이건 지금 학생들 차는 수단버스인데 아니 집으로 가다니까 무슨 말이기? 아니 좌장님까지 이 사람이! 자 이때 신랑이 붙을 때 입시 가면 우리 주인공 인어! 만보가 니가 어떻게 좀 해봐. 나? 옷 떨어지면 어떡해. 이게 얼마짜린데. 아야 가봐. 가봐. 자, 잘하다 유학파 만보기. What's your name? 뭐라 카나 이 새끼가 막. What's your name? 이 새끼 막 콕 집에가 봐. 안녕하세요. 어허 끝판이노 다시 아세게 간다. 저 아가씨가 어떻게 좀 해보시죠. 어머 제가 왜요? 당신 하세요? 아 저는 공부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아저씨 여기 쓰시면 안 되죠. 이 버스는 동의대 본관을 출발, 동의대 하우드레인 등하길을 돕고자 하는 운행되는 버스로서 여기는 공공의 장소이며 공공의 질서가 지켜지는 뭐라 시골의 인연이 막 한마. 아! 아저씨! 시골에 다녀! 아저씨! 밀어! 자, 다급해진 우리 인원!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운다! 학생 가봐요! 야, 나한테 안 되는데, 야. 자, 아이고, 이때 신랑이는 심해지고 술 취한 기사와 아이고, 맞아, 대사 바뀌었다. 술 취한 아이씨와 기사는 신랑이가 벌어지는데 지죽은 듯이 조용히 앉았던 우리의 할머니! 아이고, 시끄러! 비켜!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힘없어! 근데 기사 양반, 이거 벽산 아파트 안가? 할머니, 이건 80번 버스 아닌데요. 아이고, 버스를 잘못 탔구만. 자,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소설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만화 같기도 하다. 아무튼 일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종점을 모른 채.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옛 시간에 대한 향수와 그리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노래가 있는 터 10주년 기념 공연을 총연출한 노래가 있는 터 5기 90학번입니다. 강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사실 저도 그 조명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하지 말고 무협 조명을 좀 밝혀주십시오. 저도 사실 공연을 한 5년 정도 로또 생활을 하면서 공연을 해왔었는데 이번 강연처럼 박수 안 치는 강연은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저희들은 막 좀 표정을 밝게 하고 또 경쾌한 노래를 부르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박수 안 치는 관객은 정말 무성의한 관객, 저도 처음도 그렇고 저기에 계신 나이 드신 선배 한 분은 투쟁가가 나올 때 팔이 처음에 반쯤 올라가시다가 주위 눈치를 보니까 썰렁하니까 팔을 내리시더라고요. 내리셔가지고 혼자 손만 손목만 까딱까딱 그리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저희들이 투쟁가를 하면은 다 같이 관객과 우리 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호흡돼가지고 같이 투쟁가도 부르고 그리고 어깨동무도 같이 했었고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런 공간을 생각했는데 오늘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정말로 그 어른들이 지금 참 오늘 공연하다가 참 별의별 불상사가 많이 생기는데 아무튼 계속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정말 공연을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항상 살아있는 노래, 생명 노래를 부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지 못하고 함께 올리지 못하는 노래는 생명력이 없는 노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 이번 8장의 저기 제목을 그렸습니다. 민중가요 베스트 발음 잘해야죠. 10이거든요. 10인데 한 6곡 정도? 아 7곡 정도를 메들리로 저희들 읽어드렸습니다. 한 3곡 정도가 남았는데 자 어떤 곡도 성공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넥타이 매신 두 분이 또 계신데 보나마나 또 넥타이 매신 분은 또 직장인일 거고 또 나이가 또 지근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넥타이 매신 분 저기 흰 넥타이 매신 분이야. 혹시 메타폰이십니까? 네, 실은 저 83학번 저희 노래가 당신은 함성터였고요. 그다음에 한소리 동아리였는데 저희 동아리 선배님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선배님은 그 당시에 83년도 이후에 학교 생활 하시면서 그 당시 가장 많이 불려졌던 노래 예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 어떤 노래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민중가 중에서 아무 노래가 없습니까? 아침이 슬려. 예, 항상 술자리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침이 슬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못지않게 늙으신 오늘 솔직히 공연에서 제 밥입니다. 제 그 동천이 애기 아빠 되시는 김수홍 선배님. 선배님은 노래 어떤 노래가 제일 기억 남으십니까? 아름답죠? 문호동 무인금은 자본가의 아가리예요. 아, 그런 노래였구나. 자, 그러면 여기 또 혹시 89학번 계십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89학번. 굉장히 애매한 학번인데. 요즘에는 동의대는 89학번이 망쳤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저 89학번 혹시 아니십니까? 맞죠? 아줌마. 실컷죠?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 어떤 노래 있습니까? 예? 광해에서 자기가 미지곡인 줄 알아요 또 광해에서요 예. 그런 것이다 오늘 저기 90 혹시 2학번 있습니까? 92학번 다 문제 갔나? 자 그럼 96학번 손을 주세요 아 막 계시던 분은 96학번 손들에가 손 안 든다 96학번 저기 남자예요? 여자예요? 누구예요? 한 표는 남아요 한 표 남아요 한 표 남아요 일로 남아요 빨리 아 잠깐 저 얼굴 절로 한번 돌려봐요 아니 저 얼굴이 96학번을 보입니다 아 앉아 그림 앉지 말고 아 진짜 96학번 요즘 노래 뭐 많이 불러요? 개인적으로 가요방 가면은 쿵따이 잡아라? 그 정도 많이 부릅니까?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10년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데 있어가지고 1막부터 10막까지 앞으로 준비되는 10막까지 6월 항쟁도 이야기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89년도 5.3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고 노토가 살아왔던 그 10년의 역사 그 뚫고 왔던 그 10년의 역사를 갖다가 한 2시간 되는 이 공유 속에서 다만 얘기에는 솔직히 저 자신의 역부족이 아니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노래 세 곡을 또 더 선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그 동지를 위하여인데요 도시 저 배동학 선배님, 동지를 위하여 노래 아십니까? 네, 직장 생활에 또 피곤하셔가지고 노래 까먹은 모양인데요. 그 다음에 혹시 또 뭐 다 알 겁니다. 항상 집회 때마다 불렀던 노래인데 단길 투쟁가 다 아시죠? 아십니까?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는 단일로 그는 조금 늦게 나왔는데 92년도 나왔습니까? 이 노래 제목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동지를 위하여는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한 노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친구분들, 동기분들, 선배분들 다시 오셨죠. 손을 잡고 한번 불러봅시다. 동지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단일 투쟁가는 우리 옛날 기분을 한번 내봅시다. 옛날 기분을. 힘있는 패기로서 그리고 좀 역사의 등불을 밝히는 지성으로서 좀 패기있는 활동작을 힘차게 부르면서 가같은 좀 힘있는 모습으로 우리 좀 젊은한 패기답게 당일투쟁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당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겁니다. 남자들이 부를 테니까 그때는 힘찬 박수로서 계속 좀 함께하는 공간 공연을 구경하러 오신 분은 나가주시고 함께 어울리실 분만 남아서 공연을 지켜봐 주십시오. 세 곡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10년이나 이런 좋은 노래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선 걸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부산에서 좋은 노래와 삶의 노래 그리고 정답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부산 노래 모임 노래의 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들려드렸던 노래는 투쟁하는 모습들을 아주 이렇게 강철에 비교했던 그런 노래 강철은 따로 없다였고요.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 여기 우리 여자 가수가 이 노래를 합니다. 노태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우리 또 단원이기도 하고요. 민중의 모습들을 생활 모습들을 음악으로서 그리고 멜로디로서 표현을 했던 노래 청계천팔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불러볼 수 있는 마지막 노래 사랑은 태어났을을 마지막으로 저희들 물러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오늘 공연을 축하해 주러 오신 저 노래야 나오느라 저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려 아마 올해 초 6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여름 내내 거의 불면의 밤을 세우면서 노래가 이제 지난 10년의 역사를 어떻게 예약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자 했던 이 10주년 공연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총연출 맡은 저 개인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시간들을 생각하는데 아쉬운 만큼 마지막을 정말 뜨리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10장에서는 노래가 있는 터 10주년 기념 콘서트입니다. 이번 무대는 졸업생들과 노터 졸업생들과 그리고 재학생들이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노래로서는 89년도 오상 당시에 1학년의 나이로 그때 깜빡이 선택하셨다가 기소 유례로 나오셨고 그 다음에 노토 공연을 하면서 깜빡이 계신 여러 선배님들 노토 출신 중에는 전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선배님들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
의연한 산화를 불렀었던 89학번 오재성 선배님의 이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청주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시켜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독창을 하나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바쁘지만은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학교로 와가지고 함께 합창으로 연습해서 만들었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리고 재학생들과 졸업생이 누구나 다 아는 노래, 여러분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광야에서, 이 세 곡을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너무도 그리워서 눈물이 글썽거렸던 것 같고, 오늘은 유창원 선배를 살아서 만나니까 반가워서 떠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합창곡입니다. 연습 많이 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자 지금부터 빨리 오르십시오. 동춘이 아빠도 오시고 배동원 선배님 오십시오. 예? 오십시오. 노래하셔야 됩니다. 진화 해수욕장에서 지금까지 수영하다가 오신 김현우 선배님 올라오시고, 올라오십시오 지금. 빼지 마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김태호 선배님 올라오시고, 예. 아유. 원주 선배, 예. 저기 뒤에서 영상 맡고 계신 김중영 노트 초대 회장님께서는 안 올라오시겠습니까? 노? 예. 다만 이렇게 졸업생 세워놓고 보니까 전과자가 굉장히 많네 보니까. 자, 선배님 그 가장 연로하신 배동학 선배님께서 10주년 공연에 대한 나름대로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예, 함께 하자 우리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노트 청리기입니다. 청리기인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 사나이를 부른 지금 후배가 안 보이는데 제가 그 이 사나이를 그 부를 때 저 오늘 회사 동료하고 같이 왔습니다만 이 참 가슴 속에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오늘 우리 총연출 맡은 아까 장범 씨 그 참 옛 향수라는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 이 속에서 말이지 참 북받쳐 오르는지 저 노래를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저게 아마 저렇게 톤이 안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막 생각을 했는데 정말 참 이 10주년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렇게 후배들 보니까 참 너무 좋고 또 후배들 또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또 너무 미안하고 또 오래간만에 올라와가지고 윤창호를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참 좋습니다. 좋고 그 이 10주년을 또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 제가 막 이 허영 백발이 돼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그때 돼서 또 그때는 제가 그 독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졸업생 선배님이 계시지만 또 바쁘셔가지고 정말 또 마음 못지않게 모르실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마음까지 다 모아가지고 선배님들 노래 합창곡 하겠습니다. 세계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 이제 저희들 공연 마지막 두 곡 남았습니다. 사계라는 노래 많이 아시죠? 사계. 사계를 아카펠라요? 아카펠라로 부른다고 그러거든요. 사계하고 그 다음에 선언이라는 노래 1, 2를 연습해서 두 곡으로 부르면서 저희들 공연을 10주년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당연한 생각하고 또 소리를 외치는 것이 감격된 예의라는 걸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오늘 처음엔 박수 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갈수록 좀 더 느껴보니까 역시 에티켓이 좀 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또 소리 곡을 두 곡 준비해놨거든요. 네, 너무 선보입니까? 실은 저도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인데 다른 능력이 타오른 바람에 초문철만타가지고 노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소리곡만큼은 꼭 하겠다더로 그래가지고 또소리곡은 저희 동아리를 10년 동안 지켜왔던 저희들 회가 뜨거운 가슴이란 노래와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서 뜨거운 가슴다는 마지막 곡으로서 여러분들하고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어깨를 들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날이 오면을 우리 또소리곡으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진정한 그리고 살아있는 지성으로서 살아있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역사 앞에서 한 치 비틀림도 없는 그런 강인한 노트인으로서 살아있는 노래로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살아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노라이노트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나와주십시오. 선배님 나와주십시오. 선배님. 설마 회가를 모르는 건 아니겠죠? 제가 모릅니까? 자, 마이크 다 잡았습니까? 우리 해가 부를 거예요. 해가하고 그날을 부를 겁니다. 아유, 자연대 회장도 오시네. 예.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역시 조금 땡기면 내가 중앙에서 해야 돼. 마지막 기다려봐요. 솔직히 말해보면 저도 한 거의 10일 동안 공연 때문에 너무 가로해가지고 10일 동안 병원에 입었다가 그저께 퇴원했었거든요. 퇴원해가지고 이틀 동안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어느 장애도 좀 있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뜨거운 가슴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른 노래여가지고 너무 참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소리 보기로 준비했는데 연습은 안 했거든요. 당연히 잘할 줄 알고. 자, 이번에 그날이 오면은 정말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강현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일어나가지고 옆에 계신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깨 손을 한번 들읍시다. 자, 어깨 손을 얹고 함께 불러봅시다. 그날이 오면.